안녕하세요. 저희 밭둑에 있는 두릅나무입니다. 이 두릅나무도 번식력은 강하다고 하지만 얘도 관리를 안 해주면요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죽었잖아요. 이렇게 죽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11월인데요 이 두릅나무도 관리를 해줘야지, 관리를 안 해주면 이렇게 죽어요. 이거 하실 때 가시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관리를 안 해주면 이렇게 죽는답니다. 아무리 번식력이 강하다 해도 지금 이것도 잘라줘야지 봄에 새순이 나옵니다. 저 이거 좀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죽잖아요. 이거 안 잘라주면 이렇게 죽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요 새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는 죽지 않았어요. 얘는 지금 요거를 따서 심어줍니다. 이렇게 얘는 살았잖아요. 얘는 살아서 얘는 심어주면 금방 번식됩니다. 얘도 나무에서 죽은 나무 죽은 가지에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얘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렇게 순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는 다시 이 묻어줍니다. 심어줍니다. 그러면 얘는 살아요. 아무리 번식력이 강하다고 해도 얘도 관리를 안 해주니까 이렇게 죽었거든요. 근데 이 죽은 가지 그냥 두면 얘도 계속 마르니까 요쯤에서 잘라서 심어줍니다. 꽂아만 놔도 삽니다. 가시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얘도 두루 순입니다. 봄이면 또 나옵니다. 얘도. 이렇게 새로 키워야지 그냥 두면 죽어요. 이렇게 순은 다시 번식을 위해서 이렇게 심어주고요. 이렇게 심어주고요. 얘는 지금 죽었잖아요. 관리를 안 해주니까 잘라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얘는 죽었지만 얘는 살았네요. 얘는 살아서 이쯤에서 잘라주겠습니다. 그래야지 요 눈에서 새로 나옵니다. 여기. 나오도록 봄에 여기서 순을 따 먹고 이걸 안 잘라줘서 그래요. 또 잘라 요쯤에서 잘라줬으면 또 눈에서 나왔을 텐데 지금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 줍니다. 어머, 얘는 봄도 아닌데 이렇게 나오려고 하네. 이렇게. 물 위에서 다듬어서 정리해 줍니다. 여기 잡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자라질 못하고 이거 따주고 다듬어 줘야지.
그리고 이미 죽어서 얘네 죽은 나무는 잘라줍니다. 여기 밑에 이 새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라줘요. 여기를 잘라주면 새로 나옵니다. 여기는 이미 죽었어요. 아무리 번식력이 좋다고 해도 관리를 안 하면 죽어요. 두릅도. 여기 순이 보이시죠? 여기 순이 있으니까 여기 위를 자릅니다.